뭐 먹지?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저 뭐 먹지? 징기스칸. 그냥 양고기 바비큐예요. 아, 잡내를 엄청 잘 잡네요, 여기. 양 특유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홋카이도에서는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즐기시는 매니아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다. 까마귀. 우와! 아, 나 왜 아직 배고프지? 후식 라면? 미소 통바타 라면. 버터라면도 이런 아이스크림도 유명한 홋카이도는 낙농업의 천국이라 유제품 품질이 뛰어나다고 해요. 진하고 다채로운 맛을 느꼈어요. 숙소 가는 길이 익숙해져가지고 순간 양재천인 줄. 아, 아침에 안 씻고 나왔거든. 씻고 재정비하고 다시 저녁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메뉴판을 정독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한글이 적혀 있다는 거. 소리아이즈. 홋카이도식 오뎅은 이렇게 진한 국물의 재료들이 졸여져서 나와요. 보기에는 꽤 짜 보이는데 국물들은 조금씩 마시는 정도라서 재료들의 간은 술안주로 딱 맞게 느껴졌고요. 참고로 우리가 먹는 어묵을 오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료들을 끓여 먹는 이 요리의 이름이 오뎅이다. 오, 뒤늦게 건널목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서 멈추게 됐는데 우연히 보이는 여기서의 도시가 멋지네요.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7시인데 저 BA랑 후라노 가는 버스 투어 갑니다. 최고의 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날씨 좋은 거예요. 끝났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이쁘다. 엄청 느낌이 나네. 풍주호텔 지도세. 조금 지역 곳곳에 있는 무인텔 같은 느낌이죠. 자, 풍주호텔 15분 그레이트. 와그니어 생각보다 조금 호텔 같은 느낌. 여기가 16만원이었나? 15만원이었나? 사실 당일 예약했어요. 제가 오늘 어디에 묵을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토요일 되니까 이 숙소비가 한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고민하다가 공항 근처에 그 한정거장 전에 치토세 역에 묵고 여기가 이제 공항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게스트하우스에 계속 있다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화장실도 생각보다 일단 온천이 새벽 1시까지라서 온천하고 오겠습니다. 편의점 많고 비가 내리는 홋카이도 치토세 거리를 걷습니다. 근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길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어이씨, 여기 아니야? 지도. 아니, 편의점 갈 때는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빨리 걷다 보니까 올 때는 초능력이 생겼는지 길을 뺑뺑 돌아가지고 왔어요. 인내는 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포테이토 칩인데, 이게 후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고개 없고 요거는 산초인데 엊그제 그 맥주 시켰는데 산초 땅콩 과자 주셨는데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컵라면 우동인데 튀김 우동을 와서 한 번도 못 먹어가지고 요거 하나 먹고 자려고요. 벅찬 하루였습니다. 유튜브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아직도 뭐 젊은 나이지만 뭔가 저물어 간다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춘을 한번 남겨보자. 나도 이런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뭔가 내가 여행했던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잘 들고 다니지도 못해. 들고 다니다가
사람이 오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내리게 되고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대단하고 근데 이걸 안 해봤으면 어, 나도 유튜버 나올까?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못할 건 없겠지만 못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삿포로가 겨울에 되게 유명하잖아. 저는 이제 뭐 여름 가을 사이에 와가지고 좀 여름 날씨도 느끼고 가을 날씨도 느꼈어요.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고 좀 낭만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니카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버스킹 하는 사람들 기억이 되게 남을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어디 갔더라? 고베, 도쿄에 한 1년 정도 살았었고 워킹 홀리데이, 오사카, 후쿠오카 한 몇 번 갔었고 그 다음 삿포로, 이게 다네요. 도쿄는 이제 여행도 한 두세 번 갔었는데 도쿄 안 간 지 오래됐네. 조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살았던 지역을 언젠가는 거기 가가지고 뭔가 나랑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살았던 동네를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뭐 그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껴두고 있어요. 공항 바로 옆이니까 부산으로 치면 김해공항 옆에 대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 클락션 같은 거 원래 일본 많이 안 울리잖아요. 물론 도쿄나 뭐 이런 뭐 또 롯봉기 이런 데 가면 많이 울리지만 클락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난폭 운전하는 좀 젊은 좀 이런 그런 남성분들이 봉고 같은 거 타고 이제 막 다니면서 클락션 울리면서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아 여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 물론 어디서든 조심해야 되지만 편의점을 갔는데도 다 날 되게 날카롭게 쳐다봐. 외지인 외국인들이 뭐 많이 오는 동네는 아니니까 물론 뭐 호텔도 많고 해서 종종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눈빛이 레이저 거의 키자루 제가 패기가 없기 때문에 눈 깔고 다녔습니다. 뭐 남들보다 뭐 남들만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다 같이 자기 자리에서 재밌게 그냥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 영상에 가득가득 채워 담았고 여운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있을까요? 이 영상이 여행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에 잠시나마 여운이 스쳤다면 그걸로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만. Exactly.